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first of type sele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irst of type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힌트를 보니까 span의 first of type이라고 하게 되면 자, span이라고 하는 형식의 type 즉 span 태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까불거리고 있는 친구는 애플이죠. 애플 그리고 first of type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사라지는 거죠. 자, 이번에 미션은 answer of ty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plate answer of type2라고 하면 요거는 뭐냐면 이 플레이트 중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거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특수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even, odd. 자, even이라는 것은 이거는 짝수예요. odd는 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odd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애들은 홀수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요거를 뭘로 할까요? 2분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짝수에 있는 것만 휙 사라집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 우리 수학 시간에 수열 이런 거 배웠을 때 나왔던 건데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어렵기만 하고 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적 유의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경우에는 되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요. 자, answer of type에 이렇게 생긴 기호를 놓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a와 b는 상수라고 해서 숫자가 들어가고 n은 변수가 들어갈 겁니다. 저 변수는 여러분이 넣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넣어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제가 여기서 plate answer of type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1이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en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돼요. 그거는 뭐냐면 컴퓨터가 우리 대신에 이 n의 값으로 0을 넣어봅니다. 그럼 0을 넣으면 얘는 그 뭐죠? 0이 되잖아요. 0 곱하기 0은 0 곱하기 2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우리 대신에 저기다가 1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오는 숫자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1, 2. 얘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넣으면 2, 3은 6이니까 먼저 2를 넣겠죠. 그럼 4가 되니까 얘가 되고 그리고 n에다가 3을 넣으면 6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0을 넣어봅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을 넣게 되면은 요거는 0이 되죠. 그러면 1이 되니까 얘가 선택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얘는 2가 되니까 3이 되니까 얘가 선택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2를 넣어봐요. 안 되죠? 3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되는 거죠. 예,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이나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관념들을 이 CSS에 도입해서 무언가를 아주 지능적으로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nly of the type selector라는 건 또 뭔가요? 한번 볼까요? 자, only of typ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엘리먼트에다가 어떤 엘리먼트의 only of type은 자기 자신과 같은 타입의 시블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애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다가 only of type이라고 하게 되면 애플 타입 중에 sibling으로 예, 자신의 어떤 형제 중에 자기와 타입이 같지 타입이 같은 것이 없는 엘리먼트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li에 대해서 컬러를 레드로 주고 only of type이라고 했어요. 그때에 여기 있는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요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only of type은 여기 있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li 중에 sibling으로 형제나 자매로 자기 자신만 존재하는 경우인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p 태그를 달아요. 테스트 그렇게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p 태그는 sibling이죠. li 입장에서는 하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요게 바로 only 뭐 only of type입니다. 아, 이런 거 뭐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last of type을 쓰라고 하네요. only of type이었죠, 그 전에는. 자, 요거는 뭐겠어요? 짐작해보면 orange의 last of type이라고 하게 되면 요것은 orange 중에 오렌지 타입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태그란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흔들리죠. 콤마. 그리고 애플 중에 last of type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empty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empty는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다는 뜻이죠. 즉, 벤토 중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태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벤토들이죠. 벤토에서 empty라고 하면 되네요. 제가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생들 너무 많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not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역시나 store 클래스인데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그 not paint이라고 하면 select all elements 모든 엘리먼트를 생략하고 그 엘리먼트는 생략한 엘리먼트는 do not have id paint이니까 id 값을 paint으로 갖고 있지 않은 모든 태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겠어요? 자, div 태그 중에서 모든 div 태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이 아닌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뭐 나머지 것들이 선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거는 클래스 값이 big인 태그 또 클래스 값이 medium인 태그가 아닌 모든 태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애플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애플과 이 애플의 공통점과 여기 있는 이 애플의 차이점은 얘와 얘는 그냥 애플이고 얘는 small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걸 not을 써야 되니까 not 애플 중에 not 그리고 class 값이 small이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class 값이 small이 아닌 모든 애플이 돼서 우리는 you did it, you are locked at css라는 예, 훈장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나열형으로 공부하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예,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CSS를 예, 선택자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CSS의 선택자라고 하는 이곳은 비단 CSS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나 HTML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때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도 CSS처럼 여러분이 어떤 제어를 하고자 하는 대상을 셀렉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과 또 그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여러 가지 로직들이 예, 이 선택자 제가 지금 밤이 늦어서 말이 좀 느리죠. 이 선택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어의 대상을 결정하곤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배운 이 선택자는 CSS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가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